남자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의 꽃을 받은 이윤지 양, 본인의 장미를 가지고 출발합니다. 삼촌 주고 와라, 삼촌. 삼촌 용돈 좀 줄게. 용돈 요즘 필요한 것 같은데. 네? 어서! 좀 들이지 말고. 좋고, 빨리 주라고. 이리 내놔! 지금 삼촌! 아, 욕심도 많으셔. 야, 지금까지는 꽃을 받으면 100% 꽃을 주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제 감입니다. 자, 다음은 여성 쪽에 최한양 출발합니다. 눈길 매주면서 딴 데 가니? 이리 와! 그래. 이리 올 거면서 뭘. 응. 김정훈! 과연 김정훈 씨가 최한희 양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출발합니다. 야, 고민하는 김정훈 씨. 락커가 아닌 직접 이성에게 전달을 하니까 확률이 100%입니다. 우리 락커룸을 앞으로 없앨까요? 이런. 자, 다음은 그러면 남성 쪽에서 또 한 분이 출발을 합니다. 이민우. 강하니 최한이를 지나. 김성원도 지나고 김비누를 건너뛰었으며 또 돕니다. 이민우 씨 또 한 방 해냅니다. 우리 이민우 씨는 뭐 하나 그냥 스포하는 게 없어요. 항상 고민해서 감동을 주고. 자, 그럼 이민우 씨의 마음을 받은 우리 강정화 양 출발합니다.